보드 마카로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랑 그리는 시간이랑 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침에 이제 체크를 하고 얼만큼 일주일간 달성률을 체크하고 한 달간 체크를 해봤었던 거를 스케치만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걸리세요? 짧으면 2시간, 3시간 정도로 잡고 미야케님 그림이네? 미야케님 그림 딱 그러네요? 2, 3층을 다 쓰고 있구나. 안녕하십니까, 인슈입니다. 오늘은 보시기 힘드신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무도 인터뷰를 한 그런 자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최초이지 않나. 성문쌤의 그림을 다 보셨겠지만 얼굴은 최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아틈이라는 학원에 와서 일러스트레이터 허성무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모르시는 분들도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그림 그리고 있는 허성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나이 이런 거는 비밀? 나이는 28이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30대 초중반 정도 있으실 줄 알았는데 어리셔서 되게 놀랐고, 어떻게 이런 나이에 저런 내공이 있는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구글에서 그냥 허성무 일러스트 이렇게, 아니면 허성무 그림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 어마무시한 그림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안 다니시고요? 네, 지금은 학원 일 하면서 외주 작업하면서 프리랜서로 살고 있습니다. 강의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아, 강의를 먼저 하셨구나. 외주를 받아본 게 길진 않아요. 한 15년도부터 좀 업로드를 하나씩 했었거든요. 그때 그림 보고 싶다. 기록은 없을 거예요. 기록은 지워놔서 없는데 흑역사? 약간 흑역사여서? 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궁금해서 15년도, 그러니까 과연 본인이 그 생각하는 흑역사는 어느 정도가 흑역사인지 궁금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갓성무 갓성무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의 최근에 잘 봐주셔서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좀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게 아닌가. 강의 도움 받으신 분들? 네. 그림만 보는 걸로 배우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성무님 그림 보고 야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잘하신다 하면서 막 많이 보거든요. 특히 구도, 특히 스케치만 따지면은 거의 우리나라 거의 탑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네. 얼굴이 생김새, 미적인 거는 거기까지 이제 잘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충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을 거라고 추측을 했던 거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직 서른이 안 됐는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유튜브 본 적 있으신가요? 그전에도 간헐적으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봤었어요. 게임에서 들어가서 뭐 학원에 들어가서 약간 몰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SNS로 아마 친구가 된 게 조금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그래요?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전에부터, 유튜브 전부터. 이런 고수를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군. 그림을 모태 그림러라고 모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그 기억나는 거는 유치원 이름이 그림나라 미술학원이었어요. 그때부터? 네. 뭐 신발 운동화를 그리는 거였는데 신발끈을 그리는 애가 없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부모님도 이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조금 미술 쪽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살짝 이제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유치원 때부터 그 신발끈을 그렸다고 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 솔직히. 그리고 디테일까지는 캐치를 못할 텐데 역시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자랑은 아니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기억이 조금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진로가 앞에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겠죠?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일로 해야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늦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21살, 2살. 21살.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갈 때쯤. 갈 때쯤. 네. 거기서도 많이 그리셨나요? 군대에서 사실 제일 많이 그렸죠. 하루에 그림 얼마나 그리시나요? 요즘은 일하는 거 포함하면은 10시간 내외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쉬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사하시고.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 웹툰 작품을 하나 작화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스케치. 네, 스케치라고.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고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네네. 카카오 페이지에 더 라이브라고 제 액션 판타지 장르 액션 판타지 그 소설 원작. 네네. 게임 회사에서 외주하거나 그런 거.
경험은 있어요. 게임에서 혹시 들어가실 생각 없으셨어요? 워너바로 사실 있죠. 원래는 게임 워너바가 되고 싶었었죠.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부른다 하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냅다는 모르겠지만 냅다는 모르겠지만 네, 되게 괜찮은 네. 프로젝트거나 좋은 네. 저희 게임 지금 괜찮은 게임 만드는 게 어떠세요? 아 네 아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최근 그림으로 네 여러분 이거 이거 보이시죠? 채색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토샵 포토샵으로 네. 브러쉬는 그냥 기본 브러쉬 쓰시고요? 섞어서 쓰고 섞어서 야, 얼굴을 너무 이쁘게 잘 그리셔 혹시 얼마나 걸렸는지 제가 근데 컬러링 작업을 한 번에 쭉 시간을 재는 편이 아니어서 남을 때 하고 나 그리고 이틀에서 3일 안쪽이지 않았을까 와 이거를요? 이렇게 구도 잘 쓴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구도를 너무 잘 쓰셔 이런 거는 뭘로 그리는 거예요? 4-5개월 전까지만 해도 프로크리에이트 어플로 아이패드로 작업했었는데 이게 포토샵으로 최근에는 선화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타블렛으로 해서? 네 근데 하이앵글이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하이앵글을 되게 좋아하시나요? 네, 앵글 변화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네. 그림이 좀 더 깊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찾는 것도 있고 사실 제일 근본적인 것은 인스타그램 프레임이 조금 더 길지 않고 짧다 보니까 다 넣으려면 네, 앵글을 살짝 주면은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색감 공부도 따로 하셨나요? 따로 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은 저는 최대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 네. 제 책 오셨나요? 이 그림은 내가 집도한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 책 드려야 되는데 어메이징 걸스 요거를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두 권인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리지 마시고 한번 보시겠어요? 이슈님 너무 귀여우셔 감사합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없겠지 설마 있겠어 보이는 데서는 안 버립니다 네, 다행히도 내일 당근 마켓 하루에 그러면 안 그리면 불안하기도 하나요 나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랬어 맞죠? 네 맞아요 불안해 맞아요. 내가 퇴화하거나 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은 약간 지금은 불안함이 좀 많이 없는데 몇년 전에는 압박을 스스로한테 주는 편이었거든요 본인을 좀 네. 이렇게 많이 압박해서 그리게 맞아요. 만드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계획표 같은 거 보드마카로 네, 일어나는 시간이랑 그리는 시간이랑 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침에 이제 체크를 하고 얼만큼 일주일간 달성률을 체크하고 한 달간 체크를 해봤었던 거를 사실 길게 안 하고 한 세 달 정도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편집으로는 아마 그 3개월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3개월 뒤에 번아웃이 오는 걸 느껴서 네, 왜냐면 달성률이 점점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네, 제 그림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1년 주기나 2년 주기, 3년 주기로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놀아도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좀 느긋하게 하고 또 할 때 열심히 하고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림은 이제 보통 한 장당 스케치만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그거는 사실 짧으면 2시간, 3시간 정도로 잡고 그 이상은 뭐 디테일 하는 거 조금씩 하는 정도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이 그 정도? 네네네 러프도 당연히 잡고 저는 오히려 그림은 결과로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과정은 누군가가 보기엔 조금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될 때까지 그냥 하는 편이에요 대단하다 좀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안 올리는 그림도 있어요 혹시? 사실 그거는 약간 저만의 룰이라는 게 있어서 최대한 올리려고 해요 그거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맞죠 그 올릴만한 그림으로 결국은 완성을 해낸다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본인만 이렇게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성격도 아니어서 약간 관심 종자이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돼 그러니까 뭐 셀러문도 하고 그랬겠죠 네 포플러스 다음 강의 예정이라는 그렇죠. 저도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펜딩 저는 준비하고 있어서. 아 정말요? 네. 클로서 완전 강의량 많아요. 꽤 많은 분들이 또 보셨네요. 안 보신 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꾸며졌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얼마를 그림을 그려서 버는지. 수익은 얼마 되시나요? 짜자잔. 수익은 네. 편차가 좀 있긴 한데.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